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나이를 제대로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숙제처럼 안고 가야 할 문제겠지만 근래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아픔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더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때론 그들을 위해 강해지기도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때때로 어른이 돼가는 연습도 필요하겠죠? 그럼 일단 심장부터 튼튼하게 만들고요.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출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자 국민라디오 나는 조합원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도 모임을 하시는 지역협의회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 안내를 또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와이로님께서 이천지회 3월 정기 모임 공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 다음 주 화요일. 자, 1차는 저녁 7시에 창전동 주민센터 뒤 서희관에서 조합원 여시 아무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천 여주 시민공부방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주제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진실이라는 주제로 김광수 경제연구소 무료 시민공부방이 열리고요. 2차는 9시에 주변 호프집에서 뒤풀이 겸 4월 경기남동부협의회 2000 모임 관련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댓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와이로님이 올려주셨어요. 예,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명아빠님 출첵해 주셨고 문강님 우리 손자 귀여운 손자 사진과 함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백마탈 왕자님 나는 문중년 팬이다 출첵합니다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날토 언니도 오셨고요. 그리고 가을님께서요 햇살이 너무 따스해서 광합성하러 나가요. 문예뻐님도 따스한 하루 보내시길 하셨는데요. 이런 날은요 왠지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겨드랑이가 가칠가칠가칠 하면서 날개가 확 돋아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예. 뭐지? 저만 그런 느낌인가요? 왜 좀이 쑤셔서 가만히 실내에는 좀 못 있겠잖아요. 왠지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빨리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이 햇살, 이 따뜻함을 조금 나가서 한 30분이라도 누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조바심이 좀 나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면서 그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약속합시다. 단 10분이라도 이 따뜻한 햇살 외부에서 밖에서 좀 느껴보기. 예. 다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기분 전환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유시간님께서도 오셨고요. 희망나누님께서 어제 약속대로 세구자 증조했어요. 아내 네. 민지, 수빈 그리고 땡땡이 안 치고 회사 들어와서 다시 일했어요. 조금밖에 못 듣지만 오늘도 화이팅! 일 끝나고 다운받아 듣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까칠한 이지부님께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구미아지라일님은 남강 장모님 목소리가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처럼 들려요. 유유 하셨는데 그분 목소리처럼 들리는데 왜 울어요? 울지마! 울지마! 예. 하늘맘님이 목소리에서 정직함과 강직함, 믿음직스러움 그런 게 다 묻어나는 게 신기해요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글쎄요. 이 목소리는 사실 굉장히 선천적인 게
강한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목소리 자체보다는 말을 하는 투라든지 사용하는 단어? 예. 네. 그런 데서 좀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묻어나오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꾸며서 하는 의식하고 내는 목소리 말고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나오는 목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이면에 이런 성격이 혹시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득 부끄럽네요. 제 목소리 철딱선이 없죠 뭐. 예, 인정. 희망나누님이 문희정 아나운서님 민지수빈이가 문하나 많이 많이 사랑한대요. 저도 물론 사탕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까칠한 이주부님이 날개 잃어버리신 분 동피랑에서 찾아갔어요 하셨는데 오메 내게 적 있네? 예. 하시는 분들 동피랑으로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엔터님께서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네요. 부산 강서구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녁엔 소주! 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부산 강서구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서울도 좀 바람이 불어요. 예.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느낌에 속아서 얇은 옷차림으로 나가셨다가는 큰것 다칩니다. 바람이 좀 붑니다. 예, 바람은 조금 불어요. 예, 그 바람에 대비하시는 지혜 필요할 것 같고요. 하이머딩거님께서도 오셨고요. 아줌님은 여기는 날씨가 많이 흐려요. 출작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들으면은 와 참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마다 날씨가 다르다라는 얘기 들으면은 그래 그렇게 좁은 것만은 또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곳의 날씨밖에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참 여러 곳에서 듣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곳의 소식을 또 여러분이 전해주셔서 이게 또 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고맙습니다. 지역협의회를 따로 가입해야 되냐고 백미루님께서 물어오셨는데 아, 이 부분이 또 맞아요. 조합원 아니신 분들한테 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궁금증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따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각 지역협의회 전체 모임을 하기 전에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가면은 그 본인이 속하신 지역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를 저는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계신 지역이 어딘지를 찾으시면 돼요. 저희 그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각 지역협의회별로 또 쫙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지역에 맞게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좀 공지사항 같은 것도 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 활동 내용도 좀 미리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가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새벽 노을님 계신 곳에서도 빗방울이 주룩주룩 오고 있대요. 잠깐만. 새벽 노을님 계신 곳이 제가 알기로 논산이거든요? 충청도다. 아, 충청도는 지금 흐리고, 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군요. 쇠스랑이님께서요, 전 조합원 가입하면서 되도록 출근 때 도시락 싸댕긴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한 곳에만 하는 거 아닐 거예요. 하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의 관심을 또 직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TV에만 몰빵해주세요라는 얘기 저희도 못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여력이 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힘이 드시죠? 맞아요. 예. 저도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곳들이 참 많은데 일단 저는 민문연은 가입을 했어요. 민문연 가입하고 그리고 민문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역사관 건립에 저도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어요. 10만 원 내고. 왜냐하면 시민역사관은 그 정권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에 저는 결사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만 저는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라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조금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많이 힘든 이유 중에는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단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자라는 운동이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시민역사관 건립에 저도 발기인으로 당당히 참여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을하차체에 우리 민달팽이 유니온이 왔죠.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또 싸움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거기도 지금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겠는데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국민TV 국민라디오 방송을 함께하다 보면은 이 방송을 듣지 않는 분들보다는 유독 그런 쪽에 예민해지게 되고 그런 쪽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럴 땐 진짜 우리 조합원 분들 가끔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로또라도 살까? 로또 당첨됐으면 진짜 좋겠다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슷한 마음이에요. 예. 근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다 할 순 없어요. 다 할 순 없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일단 시작했으면 중간에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예. 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한순간도 허투루 살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일들은 예,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하자고요. 예. 백미르님께서 하나 더 질문이요. 국민TV 스티커 어디서 사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혹시 그 새벽노을님 얼마 전까지 국민TV 스티커 만드셔가지고 조합원 분들께 보내드렸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시는지. 예. 자, 국민TV 스티커를 받고 싶어 하시는 조합원 분이 계십니다. 답글 좀 달아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노아아빠님께서 이번 주 연지원곰탕으로 나들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포지회 안 생기면 고파지회에 빌부터 보려고요. 저 잘했죠? 아, 국민카페 가서 임태웅 PD님과 인사했다고.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뽀민아빠님이 정치인, 경제인, 법조인, 교육 등등 기득권들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들의 근원을 따지고 가다 보면 항상 친일 등 역사적 단죄가 안 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워낙 시간도 많이 흐르고 카르텔처럼 얽혀있는 사람들 다 연결돼 있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기득권 세력으로 얽혀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많은데요.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기 시작하는 거. 한꺼번에 확 잘라버린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확 바꿀 수 없으니까 에이 시도도 하지 말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풀기 시작하고 노력하는 거.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뭐 오래 걸리겠죠. 지치기도 할 겁니다. 중간에 정말 꼬여서 이건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순간도 올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순간마저도 각오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지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덩클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노년동 신사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금영정이님은 밥 맛나게 먹고 왔습니다. 혹시 방송 때문에 급하게 드신 건 아니죠? 예. 13일의 금요일 불금입니다. 행금, 행복한 금요일. 예. 아침부터 사무실 분위기가 다운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업 좀 시키겠습니다 하셨는데
업이 되실라나? 어떡하지? 업되셔야 할 텐데. 제가 지금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 오늘 방송에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전화를 드렸는데요. 023144 찍힌 예 번호입니다. 023144. 보통 지역분들은 02가 찍히면 안 받으신다고 그러시는데요. 023144. 요 국번이 찍히면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좀 받아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왜 안 받으실까요? 예. 023144로 찍힌 번호가 미디어 협동조합 전화번호입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예, 본인이 글만 올려놓고 설마 혹시 방송을 안 듣고 계신 건가요? 예.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밝힐게요. 예,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지. 윤상 아빠님, 전화 받아주세요. 예. 경주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윤상 아빠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죠? 예. 윤상 아빠님께서 그 경주 지역 모디바 공지사항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공지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예. 윤상 아빠님 방송 듣고 계시면은 예 듣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입니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모임이 있고요. 목적이 그냥 어떤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나 예, 고 알기 위해서 보고 싶어요라는 목적으로 만나신다고 합니다. 자 문의는 날토님께 하시면 되는데요. 010-9568-8064번 010-9568-8064번으로 미리 저 참석 가능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은 우리 그 준비하시는 조합원 분들이 예 훨씬 편하겠죠? 호이님께서 문중년님 출첵합니다. 광주는 이슬비가 오네요. 음악과 딱 어울리는 날씨. 광주 지역 야간 뉴스케이 영상 홍보 테스트했습니다. 국민TV여 흥하라 하시면서 와 뉴스케이 조끼를 다 만들어 입으셨고요. 그리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예 깃발도 만드셨고요. 이렇게 표정들이 참 해맑으십니다. 예. 우리 광주 지역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우리 조합원분들 그리고 4월 16일 또 특집방송을 위해서 버스 예 홍보버스 만드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광주 지역 조합원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말고. 오드리 햇빵님께서요. 저희 집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조사서 작성하느라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니까 국내는 노무현, 국외는 오바마래요. 일부러 인식시킨 게 아닌데 생활 속에서 느껴지나 봐요 하셨는데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못 들겠어요. 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저는 뭐 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 소위 조금 이 사회를 걱정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대다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 가끔 가다가 좀 맹점이 뭐냐면은 더 강하게 공격해야 될 곳을 좀 잘못 번지를 잘못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아 이제 다 끝났겠거니 알아서 잘해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아 너무 무관심했었거든요. 너무 무관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죠. 이게 뭐지? 나 뭐 한 거지? 그제서야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국민TV 하자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지 국민TV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거 맞습니다. 견제 세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도를 지나쳐서 뭐지? 우리가 이 정도로 공격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욕먹어야 할 정도로 뭔가를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도를 넘어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애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애정이라고 얘기할 때 밑바탕에 정말 애정이 느껴지면 스스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 애정이 느껴지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쫙 빠지면서 지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데 저도 뭐 그런 얘기도 워낙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얘기들이에요. 상상을 못할 얘기들 제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조합원이 하신 얘기가 맞나? 아닐 거야. 누구세요 그분? 왜요? 제가 좀 만나서 왜 그러시냐고 좀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리고 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시면서 그러니까 건강한 비판 좋습니다. 건강한 비판 좋은데 읽고 나서 후회하는 우는 저는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토닥토닥 예. 그리고 좀 더 따뜻한 관심?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물론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믿거니 하니까 이 정도 비판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성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굉장히 반성 많이 합니다. 예. 저부터 굉장히 반성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칙과 우리가 룰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있어야지 사회가 제대로 유지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원칙과 룰만으로 세상이 잘 돌아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 뭐죠?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라고 뭉뚱거린 그 말 속에 이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너무 믿거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좀 뒤돌아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오글거릴 정도로 때로는 으쌰으쌰 하잖아요.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서로 막 토닥토닥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무 그러지 맙시다.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감정을 저는 그 감정 부분을 사실은 더 치중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좀 이성적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합이 좀 힘들죠? 예,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으쌰으쌰 해주시는 조합원님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좋고, 그리고 참, 정신 번쩍 차리게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걱정은 그거죠. 그렇게 으쌰으쌰으쌰 하시던 분들이 혹시 지치지 않으실까. 예. 늘 그게 노심초사입니다. 예, 저는. 제가 늘 정말 상투적인데 길게 가야 돼요 우리 예, 지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진짜 지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 지치지 맙시다. 근데요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이제 좀 천천히 속도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달려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워워 문중전 속도 조절하세요 거리 유지하세요 이러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거리 조절 못했구나. 예. 깨닫게 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2.5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3월 16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대청동 민주공원 대강당에서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경성대 소극장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경성대에서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 민주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부산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잠깐만요. 그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 북콘서트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왜 이게 정치적인 행사라는 거죠? 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게 왜 정치적인 행사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인가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가요? 와,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또, 진짜 사람이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숫자에 굉장히 좌우 많이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 대청동 민주공원 대강당. 시간 되시는 분들, 부산 조합원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예,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백마고지 이사님께서 저도 지쳐가고 있어요. 근 2년간 미남임을 밀고 있는데 잘 안 먹히네요. 아이고 김정일 이사님. 아 정말 이것 때문에 지치세요?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공손 배꼽 사과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미남이세요. 예 하늘맘님도 미남이시라고 답글 달아주셨어요. 백마고지님 지치지 마세요. 미남입니다. 예. 소울님께서 출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뽀민 아빠님께서 총선에서 질 때, 대선에서 질 때 했던 말 있잖아요. 웃으며 끝까지 갑시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어요. 끝까지 가서 끝내 이깁시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또 배운 게 있죠. 아 바뀌었다고 좋아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더 다독다독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예,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님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한 마음, 야당을 비판하지 말고 여당을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 조합원님들 화이팅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윤상 아빠님은 끝까지 예, 전화 받기가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예. 낭인님께서요. 정치는 모든 국민이 해야 하는 거고요. 보통 정치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의미는 이득, 기득권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처럼요. 하셨는데 그렇죠. 생활 속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데요. 그게 참 딱지를 붙여버리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장소 대여해서 이유를 정치적이다. 그래서 이 행사는 불허. 그럴 때 쓰이는 또 정치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의 의미하고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아 지금 포스터도 올려주셨어요. 2.5님께서 예. 240일간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로 금요일은 돌아오렴 부산 북 콘서트 민주공원 큰방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아, 이 표현 참 좋습니다. 아, 토크 진행을 김장훈 씨와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하시는군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도 참여를 하시네요. 주연 엄마, 창현 엄마, 수연 엄마님도. 그리고 작가 기록단에서 고은채님, 유혜정님도 함께 하시니까, 많은 분들, 예, 조금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비더님께서 현대인의 병이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무엇을 갖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 끝없는 야망은 분명히 병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도 분명히 현대인의 병입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중에서 써주셨는데요. 지나가는 글 한 줄에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예. 시태우리님, 독립운동님, 아름다운 배경님, 당찬하루님, 예. 겨울바람과 프랄릴링 고맙습니다. 야로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어요. 그간 제대로 방송을 듣지 못했어요. 마치 친정에 온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쿠야. 아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 제대로, 예, 회복이 돼서 나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우리, 야루님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제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릴게요. 예, 지금 저 미리 예고 드리고 전화 드립니다. 야루님. 받아주세요. 우리 야루님께서 멀리 제주도에 계시네요. 예. 야루님 전화 받아주세요. 제주도 상황도 좀 들어보고 싶고, 예. 우리 야루님 목소리. 야루님! 여보세요? 뭐세요? 전화 안 받는 줄 알고 제 심장 쫄깃해졌어요. 저도 쫄깃했어요. 아니, 어디를 네. 얼마나 다치신 겁니까? 아, 그 뭐지? 뒤에 지금 방송 살짝 꺼주시겠어요? 지금 방송에서 제 목소리 들으니까 부끄러워요. 아, 예. 네. 아, 그 뭐지? 그냥 횡단보도 건너다가. 어머. 다쳐서. 네. 그래서 뭐 한 전치 지금 통 6주 정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일단 수술 받고요. 퇴원했어요. 수술까지요? 예. 네, 그럼 머리 털라고 처음 전신 마취도 해보고. 아이쿠야. 예, 네, 인대가 좀 찢어져서 어깨 쪽 인대가 찢어지고 뼈가 좀 뜯겨 나가서. 아니 저기 야루님 멀쩡하신 거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 아직 팔은 네. 못 움직여요. 예. 어머나, 저 혹시 야루님 저보다 언니신가요? 아니, 약간 조금 제가 살짝 어려요. 살짝 어리신데. 살짝. 살짝 네. 어려도 야루님 우리 나이엔 조심해야 돼요. 예. 회복이 안 돼, 100%로! 아,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전화 하신다고 받으라고 하셔가지고, 막 도망칠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받긴 받았는데 너무 얼떨떨하네요. 저기, 야루님 도망치셨으면, 전화 안 받으셨으면 저 미워할 뻔 했어요. 네. 아,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잘 못 들어서. 네, 그래서 막. 좀 좋아서 막 지금 듣고 있었는데 막 울컥도 하고 그러면서 네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찬찬히 보고 있으면서 이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요 약간 네. 방송을 못 듣고 있을 때 좀 네. 불안하거나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뭐 방송 잘 되고 있겠지 뭐 이런 느낌 있으셔서 진짜로? 예, 당연하죠. 굉장히 아. 불안했죠. 막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아. 네, 그래서 막 제 굉장히 그 금단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안 들으니까. 금단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 나오던가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 두통에 식은땀까지 막.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는 분들한테도 막 소개드리고 했거든요. 네. 근데 다들 교통사고에 막 심장염 환자 막 이런 분들이라 아. 자기 몸들이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라 막 제대로 홍보는 못했지만 심지어 간호사 선생님한테까지도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내일이 먼저지. 아유,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잘 돌아가디 말디, 이렇게 되거든요. 솔직한 심정이. 예.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 제가 진짜요? 천성이 착하다거나 뭐 선한 인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국민TV는 처음에 제가 조합원 가입했을 때도 좀 초기에 가입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애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 제가 솔직히 뭐, 매달에 이제 일정 부분 뭐, 저 뭐지? 그 내고 있긴 하지만. 네. SNS 2차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소량이고 뭐 특별히 도움을 제가 드리진 못해요. 국민TV에 응원하고 뭐 지지하고 뭐 이런 수준인데 근데 일단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 이제 네, 어떤 나 앞으로 기대가를 하는 거지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 네, 잘될 것이다라는 기대 그런 게 궁극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네. 네. 아니 그렇게 궁금하고 걱정했던 국민TV, 국민라디오를 돌아오자마자 이제 들으셨어요. 네. 딱 느낌이 어떠셨어요? 반반이었어요. 뭔가 딱 들 안도감? 아, 안도감. 네, 일단은 네, 안도감이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안도감이었고. 안도감. 네, 안도감. 일단은 제가 그 뭐지 국민TV를 보면
계속 계속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데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뭐든지 이제. 불확정적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되게 조합원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었을 때는 일단 안도감이 제일 먼저 들었고. 네. 그 다음에는. 뭐랄까, 뭔지 모르는 뭔가 사명감 책임의식? 뭔가 더 어떻게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되게 묘한 감정이 들어요, 국민TV는 뭐, 약간 좀, 애 같다고 해야 되나? 내가 애를 낳은 건 아닌데. 아니, 나오셨죠. 약간... 나오셨죠. 사실, 네. 국민TV라는 아이를 낳으셨죠, 우리 조합원분들이. 네. 그냥 좀 뭐랄까, 아직 이제 걸음마, 이제 자전거 타기 직전 단계에 국민TV라고나 할까, 세발자전거에서 약간 좀 옮겨간, 두발자전거로 옮겨 타는 시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니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네.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단,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크고. 네. 아니, 저는 제일 먼저 안도감을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저희가, 왜 조합원님들을 불안하게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 나 정말. 국민TV가 뭘 잘못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고, 어찌 보면 더 큰 그림에서의 불안감이라, 그거는 어찌 보면,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TV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불안감이 아니고, 네. 그거는 일단 리듬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일단 더 큰 불안감이죠, 사실은. 뭔가, 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국민TV가 잘 될 수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라는 게 계속 이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이 뭔가 큰 그림에서의 그런 불안감을 얘기하는 거지 국민TV 그 자체의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아니고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건. 그러니까 예. 또 이렇게 걱정을 이런 차원에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또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언제든 내가 잠시 떠나 있어도 거기는 잘 돌아갈 거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지 원래 잘하고 있던 데라서 잘하고 있지 라는 그런 안심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의 안도감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딱 다시 이제 방을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거 그런 아까 뭐 희정 아나운서님과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그 안도감은 처음에 얘기를 딱 방송을 다시 들었을 때는 뭐 되게 이상해요 막 말은 이 방송 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 길게 하면 그렇지 않은데 아니 되게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아, 이 방 그게 있어요. 친구 같았어요. 막 이렇게 제가 힘들거나 심적으로 괴롭거나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되게 국민TV가 어려움 만져줬고 그 조합원님들 하시는 말씀이나 또 희정님 같은 경우에 물론 더할 나위 없이 뭐 항상 뭐 에너지이시니까 제가 또 너무 친근하게 하죠 사실 솔직히 저는 그게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아 나 이제 저는 좀, 그게 좋아요. 좀 아나운서 틱 해지려고요 아니 아나운서시잖아요 그거는 발로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아나운서 지금 아나운서 아닌가? 아, 나 이미지 메이킹 좀 하려고 이제 나 시집 갈라고. 어 그러니까 진짜 뭐지 왜 비웃으시지? 아니 인재를 왜 못 알아볼까 이렇게 예쁜 사람을. 아니 제가 너무 푼수처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내추럴하게 하시든 뭐 친근하게 하시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니까. 아니 사실 제주도가 네.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 거리로. 네네. 네, 그렇다고 마음까지 멀거나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비행기 훅 타면 훅 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 빨리 오는 곳이 제주도잖아요. 훅 가죠 그냥. 그래요. 야루님 네. 피하지 않고 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희정님이 전화해 주시는 거 받은 겁니다. 안심하지 마요. 분이었으면 아마. 안심하지 마요. 마음 놓고 있지 마요. 또 전화할지 몰라요. 아, 그건 장난 못하겠어요. 아, 막 되게 떨려가지고 막 심장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튀어나오기 전에 제가 끊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회복 잘 하시고요. 끝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조합원이다! 우리 조합원님들 덕분에 또 힘을 얻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